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 케이블 채널인 한인방송 TVK24와 IPTV인 TVO, 유튜브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자 미국 내 주류 신문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신문들의 도배가 되는데요. 하나씩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아시죠? 미주 최대 최고의 한인 메디컬 그룹이죠.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 시니어 보험으로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 메디컬 그룹입니다. 초고속 리퍼에 의한 빠른 치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메디컬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된 세 번째 경기 부양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 처리됐다는 소식을 일면 탑 소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뒤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CEO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힘든 경영 회의를 이어가게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사무실과 공장, 가게 등을 폐쇄했고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이어 수많은 CEO들이 직원들의 고립과 혼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쿠션을 제공한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이러한 비상상황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장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쿠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고 근로자 임금과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인 AT&T의 경우 아이가 있는 직원은 최대 160시간 동안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는 일부 직원들에게 육아와 교통비로 $1,000 보너스를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비록 매장은 폐쇄했지만 직원들은 계속해서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항공과 호텔 관련 대기업들의 경우 심한 타격을 입어 예외 없이 무급휴가와 휴업,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겠습니다. 역시 공화당이 내놓은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일면 탑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텅 빈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경관 두 명이 민간인 한 명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현재 유럽에서는 의료, 보건업계에서 이 장비 지원을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장비 부족으로 요실금 패드로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당국의 주문까지 나올 정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 대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문제인데요. 미국 내 의료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전염병에 대한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싸움이 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웨스트버지니아 한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주말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성향의 이 지역 언론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과 같이 치부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네,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을 정치화한 대가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지역보건당국이 지역병원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LA타임스 보겠습니다. 환자 선정을 위해 검사를 판매하는 의사들이란 기사 제목입니다. 현재도 코로나19 검사 키트 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샌타모니카의 한 소아과에서 의사가 $250에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검사 키트가 단 100개만 있기 때문에 이를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에만 제한한다 했지만 키트는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의사들의 제한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반면 무증상의 유명 인사들과 부자들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검사조차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코로나19 검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검사 키트는 검사를 원하는 사람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이 미국 내 점점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안일한 대처를 하는 이들에게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필수적 사업장 폐쇄를 명하면서 수많은 술집과 펍이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문을 열게 된 남부 패사디나 지역의 한 펍은 성난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 영상까지 올렸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펍주에는 쏟아지는 뉴스들로 인해 그 전날 내려졌던 주지사의 명령 소식을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내 주요 신문들 일면 종합이었습니다.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이드 USA, 오늘도 제 USK인 방송은 코로나 특집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5만을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 500명을 육박하고 확진자 수도 이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세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됐는데요. 심지어 뉴욕주만 2만 명을 넘어선 상황. 뉴욕주만 해도 이제 한국보다도 많은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처럼 주정부 전체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약 5분의 1에 해당됐던 뉴욕 2천만, 캘리포니아주 4천만, 일리노이주 1천만 등 7천만 명에게 지난 주말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던 가운데 이제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 펜실베니아주, 오리건주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등도 이와 같은 비상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미국 내 국민 1억 명 이상, 전체 인구 약 3분의 1이 락다운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도시인 뉴욕, LA, 시카고도 모두 포함됐는데요. 뉴욕 월스트리트에선 오프라인 객장이 모두 폐쇄됐고 라스베가스 카지노는 모두 문을 닫아 이제 유령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코로나19의 실제 감염은 지금 통계치보다 11배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수준에 불과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들, 이는 실제 확진자 수의 11배에 달할 것이라는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들 숨은 감염자들이 코로나19을 급속히 전파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미 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대폭 제한하고 있지만 감염자의 빠른 증가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적절한 방역 대책을 통해 전파 속도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앞으로 2개월 뒤에는 약 65만 명가량이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감염자 정점이 5월 중순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대처가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살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에 주 방위군을 투입합니다. 또한 뉴욕과 워싱턴 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고 캘리포니아 주도 곧 재난지역 선포가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입되는 주방위군은 식량과 구호품 전달, 방역작업 등에 동원되는데요. 이 밖에도 1,000개의 병상을 갖춘 4개의 연방의료시설이 뉴욕주에, 2,000개의 병상을 갖춘 8개의 연방의료시설이 캘리포니아주에, 그리고 1,000개의 병상을 갖춘 3개의 연방의료시설 등이 워싱턴주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곳에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의료진 보호장비도 48시간 안에 보내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3분의 1 국민들이 일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국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 안인 세 번째 경기 부양책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이 비록 일요일이었던 어제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갔고 일단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경기 부양책 일명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이 어제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 전 민주공화 양당이 협상 합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법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 측은 재투표 강행 의지를 비쳤는데요. 현재 이번 부양책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보다 높습니다. 일단 연방재무부가 성인 1명당 $1,000씩 그리고 미성년자에겐 각 $500씩을 지불하자는 제안에 현재 공화당은 성인 1명당 $1,200씩, 미성년자는 $600로 지급액을 또 올리자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성인 1명당 $2,000,
미성년자 한 명당 $1,000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지원 액수가 최소 성인 한 명당 $1,00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이번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인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에는 국민 현금 지급 내용 말고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파산 위기까지 몰린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그리고 호텔업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방중앙은행인 페드도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심각한 혼란의 직면에 있다고 판단한 중앙은행 페드가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국채와 주택담보증권인 MBS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일단 국채 매입 대상을 투자 등급 회사채와 상업용 MBS, 신용카드론 등으로 확대한 것도 통상적 조치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미 기준금리 인하의 제로금리 선언, 그리고 7천억 달러 양적 완화와 기업 어음, CP 매입 등의 잇따른 조치를 취했지만 좀처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사실상 실물 경제가 올 스톱되면서 기업들의 대량 파산 사태가 예고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연준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심지어 중소기업적인 SBA 대출 등도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비자 금융 지원까지 나선 것 또한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게 되면서 가계로 그 충격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탓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과 가계 살리기에 나선 연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코로나19 관련해 백악관 브리핑을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즉흥적이며 단시한적인 대처이고 대선 유세장으로 이제 변질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에서 거의 매일 진행되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스 브리핑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으로 변질된 듯한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대응에 치중한 탓에 정부 차원의 장기 플랜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는 등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문제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에 맞서 수개월여간 지속될 싸움에서 필요한 공급량을 확보하고 유통을 시키는 데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고안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앞으로 병원들은 기본적인 의료물품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악명높은 검사 부족 사태가 결국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족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뉴스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에 대한 생방송 중계를 멈추고 팩트체크를 거쳐 추후에 철저하고 가차없이 보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연방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했던 15일간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트윗을 올려 그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롬 에단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오늘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에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해하길 바란다.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전망을 보건당국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인데요. 애덤스 단장은 검사를 하든 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옮을 수도 있다며 집에 있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날린 트윗과는 매우 다른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15일 동안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뜻을 트윗을 통해 비쳤다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야 될 듯한데요. 이 백신 개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뉴욕시만 12,00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고 뉴욕주를 보도 이미 2만 명이 넘게 발생한 뉴욕주 정부가 일단 내일부터 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시험약의 사용을 전격 승인키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7만 정과 지스로맥스 1만 정, 클로로킨 75만 정을 각각 확보하고 이들 시험약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시험약 투약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를 대비해 병상 확보 차원에서 이제 25일부터는 비필수적인 수술은 전격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병상이 다소 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미군 공병대를 투입해 스토니브룩, 웨스트베리, 웨스트체스터 지역에 임시 병원을 건립하고 또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도 뉴욕 제비센터에 각각 250개의 병상을 갖춘 4개의 병상 병원을 신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심지어 9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연방정부, 주정부들은 연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애덤스 공중보건단장도 젊은 층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티다, 클럽이다, 해변 등을 찾으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어 전 세계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플로리다주 해변에 모여든 수천여 명의 젊은이들. 코로나19 사태 당국의 외출 자제령을 비웃듯 젊은이들의 방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주말에도 캘리포니아주 해변가에 젊은이들이 몰려나와 노는 모습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모든 해변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LA 지역 산타모니카 해변, 롱비치 해안가 등에도 폐쇄 조치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아직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19을 그냥 독감 수준으로 치부하며 행동하고 있어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요, 18살 이상 49살 미만의 청장년층들의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나 현재 보건당국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흡연자들이 일반인보다 14배나 더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은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처럼 전자담배를 피우는 인구층이 많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공중보건국 애덤스 국장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를 심각히 손상시킨다는 유해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 워싱턴주 등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과 관련해 각종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수사국 FBI가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기 수법도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가짜 백신이나 테스트 키트 판매, 희생자를 위한 기부, 401k, IRA 등 은퇴자금 손실 보상을 위한 대안 투자, 심지어 코로나19을 이길 수 있다는 각종 건강식품들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체된 전기나 가스 등 유틸리티 이용료가 밀린 게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앞세워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코로나19 관련 뭔가를 찾으려다 보면 혹하는 마음에 클릭하게 되고 이럴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연방수사국은 코로나19 사설 테스트 키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단 눈길을 사로잡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무작위로 보내며 링크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비일비재하다며 절대로 클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전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뉴저지 주입니다.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코로나 긴급 지원 패키지 법안들이 무더기로 승인됐습니다. 주요 법안들은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해 $1,000,000가 투입됩니다. 또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1,000,000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난 뒤 최대 2개월간 세입자 퇴거나 주택 압류를 금지합니다. 또한 코로나19과 관련해 의사 권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나 징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지원 법안들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머피 주지사도 최대한 빨리 모든 법안들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입니다. LA시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약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지원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스로 답하면 기침, 발열, 그리고 호흡곤란 등 독감과 같은 증상을 경험했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스라고 답해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어 65세 이상인지 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지 묻는 세 번째 질문에도 예스라고 답을 해야 정보란이 보이며 이때 이메일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과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등록이 끝나면 검사센터가 안내되며 검사센터에 갈 때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만일 위에 전해드린 세 가지 순서의 질문에 하나라도 노라고 답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검사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며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911에 전화하라 나옵니다. 코로나19 관련 미국 내 각 지역 상황 정리 및 업데이트입니다. 텍사스주입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아직 주내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했으나 웨이코시가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shelter in place,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달고 카운티는 오늘 밤부터 오후 10시와 새벽 5시 사이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응급구조나 병원과 같은 필수시설로의 이동은 허가됩니다. 위반 시 최고 $1,000 혹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시건주입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가 주 저녁에 걸쳐 stay at home,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은 오늘 밤 12시부터 발효되며 적어도 향후 3주간 계속됩니다. 필수 업체를 제외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마찬가지로 식료품점과 병원 등의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 금지됩니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입니다.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가 주내 비필수 업체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버지니아 랄프 노턴 주지사가 주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남은 학기 동안 휴교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가 아직 플로리다 주에는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밝혔으나 마이애미 비치시는 stay at home,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탐파 대학 측이 며칠 전 화제가 되었던 플로리다 해변 스프링 브레이커, 봄방학 파티에 참여한 학생 5명이 결국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발표했습니다. 하와이 주입니다. 하와이 주지사가 입국 승계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외부에서 하와이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14일 동안 집 혹은 호텔에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와이 항공은 오는 26일 목요일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간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을 중단합니다. 이외에도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내일 화요일 밤 8시부터 stay at home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매사추세츠주 또한 내일 화요일 정오부터 4월 7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디아나주도 내일 화요일 자정부터 4월 6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주는 오하이오,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위스콘신주 등입니다. 이외에도 주내 시별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7개월 아기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커쇼 카운티의 에메트 도스터는 최근 104도가량까지 열이나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살과 2살 어린이를 포함한 아기의 가족은 현재 격리되어 있으나 바이러스의 징후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나치주의자와 백인 우월주의자 등의 극단주의 단체들이 코로나19을 경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확산시키자 나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극단주의 단체들이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스프레이 병을 이용해 경찰과 유대인을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밝혔습니다. 특히 단체의 추종자들은 유대인들이 백신을 팔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 확산시켰다는 음모론을 믿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분노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극단주의 단체는 지난 2017년 100개에서 2018년 148개, 2019년 155개로 3년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 USKN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곧이어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53%가 18살 이상 49살 미만으로 나타나 연방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청장년층의 전자담배 흡연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LA 캘리포니아주 일부 카운티에서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만 교도소 내 6%의 재소자를 조기 석방했으며
지금도 임산부와 노인 재소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LA 다운타운 일대를 관할하는 센트럴 경찰서 소속 경관이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확진 경관, 다른 경관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 집을 방문도 말라는 강제적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지난 주말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험 골프장, 미장원, 네일샵 등 필수 업종의 모든 비즈니스들은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공적, 사적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LA 통합교육구에 내려진 휴교 조치가 적어도 5월 1일 전까지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일부 해변에도 젊은이들이 코로나19에도 아랑곳 않고 몰려들자 산타모니카, 롱비치 등 해변 시설들의 문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말리부 지역 일부 트레일도 폐쇄 조치됐습니다. LA시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약자를 중심으로 검사 등이 지원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병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테스트 키트와 주요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도 치료 처방이 달라지지 않을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말라고 의료진에게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식당들도 배달, 포장, 드라이브트루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음식과 함께 판매되어야 하며 주류만 판매되는 것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 배달에 술도 함께 주문할 수 있지만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는 금지됩니다. 코로나19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뉴스를 가급적 자주 확인해 잘못된 정보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직이나 강제 무급 휴가 등으로 건강보험을 상실한 가주민을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특별 가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식료품 구입과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외출 후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 나홀로 운동, 산책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6피트 이상 벌려야 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부양가족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해 $1,000,000, 자가격리로 출근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들에게 $1,000,000 등 긴급 지원 법안이 마련됩니다. 뉴욕시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모든 의료시설에 지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 억제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가 로컬버스 무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뒷문만 사용하게 됩니다. 휠체어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만 앞문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 주민 중 약 75만 명이 내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7만 정, 지스로맥스 1만 정, 크로로킨 75만 정을 각각 확보하고 이들 시험약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스코 매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홀푸드 마켓도 매장 오픈 전 1시간 동안 60세 이상 시니어들과 장애인들만의 쇼핑 시간을 제공합니다. 쉐이프웨이와 알버슨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사이 고위험군인 노년층, 임산부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들만 쇼핑을 제공합니다. 대형 식품 체인 크로거는 코스코, 홀푸드와는 달리 60세 이상이 아닌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시니어들을 위한 쇼핑 시간을 제공합니다. 버지니아주와 페어팩스 카운티 전부가 비상사태 선포로 음식, 쉘터, 일자리 등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CSP 전화 703-222국에 088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2020 센서스 인구 조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센서스 직원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이어 코네티컷, 뉴올리언스주 등에도 언론, 의료직, 식료품직, 청소인력 등 필수 사업장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에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와 태령 카운티 정부가 미용실, 이발소, 문신, 피어싱, 마사지업소, 네일샵 등을 강제 폐쇄 조치했습니다. 심지어 외과, 치과 등 치료 외 목적의 모든 의료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드라이브트루 검역소가 텍사스 달라스 지역 두 곳에 마련됐습니다. 한 곳은 달라스 다운타운 내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와 사우스 달라스 지역 앨리스 데이비스 필드 앞입니다. 뉴욕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온 워싱턴 주에서도 증상이 심각한 환자나 의료 부문 종사자 등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제한합니다.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6월 중순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자 워싱턴 대학 학생들이 학비를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청원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청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바다주가 단행한 모든 카지노 영업장 중단으로 관련 종사자 20만 명의 생계가 끊겼습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 시내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4월 말까지 시립 골프장과 공원, 건물 운영도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개인 투자이민 EB-5 비자 개수를 7만 5천 개로 늘리고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을 현행 90만 달러에서 절반인 45만 달러로 대폭 낮추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결국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생활습관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인사회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장에 1불도 안 되는 KN95 마스크를 한 장에 4달러 50센트씩 받는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달러도 안 되던 손소독제를 수십 달러에 판매하는 한인사회, 이런 폭리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무료로 배포해도 그럴판에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직접 주문을 해도 더욱 저렴하게 KN95 마스크 등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새로 개발된 빨아 쓰는 마스크도 연예인들이 쓰는 이 마스크 한 장에 1불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3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